자, 다들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하세요. 저도 커피도 하나 사오고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와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세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쪽에는 지금 초당 10m 넘어가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요. 저 전방에 헬기하고 그 산 봉우리에 산 에리아가 거의 한 4km 정도 되는 하선입니다. 저 왼쪽에 끝까지 보면 그 하선 길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굉장히 붑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하북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 앞에 지금 트럭 때문에 여기도 대표령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도 지금 움직여줘야 되죠. 안 그러면은 나중에 또 허겁지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도 바람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불이 하선이 북쪽으로 지금 북동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북동쪽으로 지금 다 왔습니다. 여기 바로 다 왔거든요. 다 왔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소강 상태의 바람인데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연기가 너무 셉니다. 연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헬기가 위치도 지금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위치를 지금 너무 연기가 많아서 이 밑으로 내려오기도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럼 헛뿌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울진 방송입니다. 이게 지금 좀 보이는 게 지금 한 500m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저 연기 보이는 거. 예. 우리 하선이 지금 요쪽에는 거의 300까지 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사람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이 주인은? 아까도 있었네요, 지금. 이 산 너머에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울진 방송이 지금 라이브로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울진방송 그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계속 우리 여기가 지금 제일 끝이거든요. 예. 그럼 저수지에서 지금 헬기는 아직까지 여기 가서 물 뜨고 그러진 않네요. 예. 여기까지는 넘어와 있거든요 지금. 예, 예. 조심들 하시고요 다. 예.
그때 골고루 다 가봤어요. 예, 끝까지 가봤으니까. 예. 아, 큰일 납니다. 예, 화북 1, 2에 요 수정하면 되고. 새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새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연기를 만약에 바람을 다 바꿔버리면 되나요? 바람을 다 바꿔버리면 이게 지금 바람이 방향만 바꿔버리면 마을입니다. 마을. 이거 뭐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걱정을 해서 올라와 본 거고요. 현재 여기 위치는 군의가 고향인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울진을 해봤기 때문에. 아, 저걸 잡아야 되는데. 역시! 제가 딱 맞았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살아난다고 제가 딱 있으니까 여기 찾아와서 딱 뿌려주네요. 정확하게 스트라이트입니다. 스트라이트. 오예. 정말 제가 분명히 이 위치 바로 매성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또 헬기 조종사님 우리 KIC. 그래서 제가 저걸 예, 불이 지금 저기는 헬기가 자꾸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진정하십시오. 예, 예. 예, 진정하십시오. 예. 문자는 보셨죠? 예예 고생 많습니다. 무슨 방송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제가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예. 아, 왜 그러면은 여기 또 산림도 하시고 농장도 하시네요. 예예. 저 위에가 지금 불빛이 지금 바로 저 다 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 신경 쓰고 했어요. 예, 지금 물을 조금 지금 말고 한 바람이 안 부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제가 이제 울진 뭐 10일 동안 돌아다녀봐서 압니다. 막 딱 보면 어쨌든 주변에 아니 지금 호수 지금 깔아놨어요. 아, 다 깔아놓고. 아, 되게. 빠질 때 물 한 뿌렸어요. 아, 뿌렸어요. 고생 많습니다. 그 놀래가지고 그냥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터질만, 가스통 같은 거는 다 빼놓고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오늘 울진, 예, 울진 방송입니다. 울진 방송. 제 울진 산불 우리. 천하부터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랬거든. 아이고, 별 말씀이요. 한 4시간 정도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면 4시간. 만약에 바람이 안 불면 한 8시간 정도 될 겁니다. 연기가 지금 질식할 만큼 지금 연기가 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도 지금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지하수나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지하수는 없어. 금이 대체되는 지하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 어떡하노. 지하수에 호수를 땡겨놓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 집에서. 바가지를 이렇게 해야 되냐? 안 돼, 안 돼, 약해서. 엄청나게 물 말아야 돼. 물, 그렇게 하면 상대가 안 되지.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무조건 호수로 대고 뿌려야 된다니까. 어림도 없어. 어떡하라고 상대가 안 되는 아니, 그럼 건물 갖고 상대는 어때? 지오리 982번지입니다. 지오리 982번지. 우리 군이 지금 소방 그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산불팀이든, 소방 우리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지오리 982번지 982번지에 네,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울진방송의 김영규 PD라고 합니다. 큰 차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예. 그 살수 차량으로 한 4대 정도가 대기를 좀 하고 있으면. 예. 여기에 좀 건져서 예. 불은 살살 잡아보면 잡혀. 그러니까 오게 해둘 테니까 일단은 한 바퀴를 저는 저 반대편으로 한번 가야 돼. 저 반대편에도 또 집이 있거든요. 한 바퀴 돌다가 올게요. 얘 지금 넘어온다 이거 봐. 수고 받습니다. 어디 조그마한 살수차 부탁을 하려면 어디다 하면 됩니까? 울진방송입니다. 저기 지호에 982번지에 불이 지금 많이 왔는데 지금 두 가구가 있거든요. 예. 큰 차는 못 가고 지금 불이 많이 왔거든요. 어디까지 왔어요? 거의 이 손 넘어 온 것 같아요. 지금 거리로는 한 400m 정도 보이는데. 개 있는 데 말고 이쪽에 이쪽 라인. 982번지. 2번지. 예. 거기 찍으면 됩니다. 차는 다 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여기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는 예.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이 예, 예. 라인이 돼가지고 이만큼이 지금 왔답니다. 분이. 같이 가시는데 그 음식 챙기셨습니까? 예, 예. 저녁에 영양포도 같이 이렇게 오면 같이 챙기셔야 돼요. 예, 예. 이렇게 부탁하신다. 여기가 예. 좀 그 제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또 왔다가 저 아버님한테 또 이야기도 하고 간 곳이잖아요. 우리 수고 많습니다. 울진방송입니다. 아직 내려오는 속도가 많이 더디다. 그죠? 바람이 없으니까. 더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뎌야죠. 다시 꺼져뿌야지. 그냥 확 꺼져뿌야지. 예. 꺼져야 되는데. 예. 지금은 조금 살아났다 조금 약간 늦었네. 바람만 안 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이 뭐 식사는 하시고요. 예, 네, 조금 전에 저 초암 저기서 먹고 왔습니다. 아, 거기서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혼자 막 바리바리 뛰어다니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는 먹고 가야겠다. 조금 전에 하도 발이 이래가지고 발. 아이고 그러니까요. 다 봤죠. 저 수도꼭지 저 한 개 있었죠. 그러니까. 저 옆에 달렸어, 옆에. 아이고. 저 건너편에. 예. 묘사 들을까요? 여기 묘사 들으라. 아이고, 참. 우리 한 잔 드릴까요?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그러게 말이야. 여, 앉아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는 저.
또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왔죠. 진짜 든든해요. 너무 든든합니다. 저 울진 방송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대단. 무슨 이런 방송이 다 있습니까? 그죠? 어머, 제가 기다리실까 봐서 일부러 또 쫓아왔다입니까? 여기는 982고. 네, 정확하게 말했죠. 982라고. 여기 982-2요. 이거 방송 듣는다고 제가 안에 있었거든. 잠깐. 잘하셨어요. 계속 듣고 있는데 강조하시더라고. 582번지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사항실까지도 이야기 다 해줬어.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다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든든. 든든합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계속 982번지 가야 된다고. 여기 가만 앉아 계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불러놨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든든해요. 제가 이래가지고 네. 우리 울진에도 네. 어르신 두 분 다 불러가지고 제가 또 했다 않습니까? 살려서 또 너무 든든해요. 네, 잘 몰랐지 막 왜냐면은 따라는 말씀 한마디면은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야, 물 꺼내는 거 보여서 이거 딱 대기. 사람이 없는데도 워낙 지금 주변이 건조한 데다가 낙엽이 많으니까 여기는 지금 범위가 이 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계속 헬기가 그 우리 산림청 헬기가 많이 진화를 시킨다고 한 건데 다시 얘들이 물을 그렇게 뿌리는데 주변에서 지금 물이 막 보이긴 하거든요. 물자국 그러니까 낮에 헬기가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도 아십니까, 그죠? 어째로 막 더 집중해야 돼. 아니, 아까 처음에
낮에는 뿌리기는 뿌렸어. 뿌렸는데 쟤들이 그냥 너무 밑에 그냥 많으니까 살아난 거지. 요 라인으로 넘어갈 때는 헬기가 떨어지는 걸 제가 보고 있었거든. 예, 예, 뭐고, 예, 예, 예. 한번 떨어졌는가, 뭐. 한번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니까. 예, 예. 제가 보고 있었다니까, 계속. 그리고 다 거의 죽었다 생각했는데, 해는 지니까 한번 이제. 그때는 늦게라도 그래. 저기 한번 불이, 진짜 불이 많이 댕길 때, 시간이 많이 있었어, 있었는데. 저기 하고, 요 밑에 하고는 불이 푹푹 섞었다 칼 섞었는데도 나 그거 보는 줄 알았는데 또 저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그때 한두 마리만 뽑으시면은 아 왜 안 그래요? 두 마리 아니고 20불보다 안 될 때는 안 돼. 왜냐면 돌하고 돌 사이에 맞아요. 끼에 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 아, 제가 또 울진 아닙니까? 예, 예. 혼자서 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비가 내리다가 기도를 해서 그런가? 밑으로 내려오는 불은 마을로 밑에 불은 거의 아버님 집 앞에 거기 있잖아요. 딱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어떻게 바람이 한 점도 없어. 정말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매성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매성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측에 있는 고지가 옥녀봉이고 562고지가 되고요. 옥녀봉의 지류를 따라서 여기는 불이 지금 나고 있는 곳은 매성리하고 하성리 사이에 있는 야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00고 정도 되겠죠. 여기가 우측이 옥녀봉이. 급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급하니까. 아, 내려가서 물을 막 떠주고 싶다. 아, 뭔가 좀 조정을 하고 있나? 오, 웃긴다. 아, 저기서도 물이 떠지네요. 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베테랑이네, 베테랑.
능선에 4분 능선에 지금 집중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보고 거기다가 부으려고. 여기 연기가 약간 더 낮잖아요. 네, 쫙하게 붙고 있네요. 사람 같이 걸을 만들어놓고 지금 넘어가면서 앞으로 넘어온 것도 있는데 저쪽 뒤편으로 넘어간 게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기엔 뒤쪽으로 기회가 굉장히 커요 지금. 아 지금요? 예. 그래서 헬기가 앞으로 내려오는 저 하선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뒤쪽이 지금 넘어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뒤로 보내죠. 예. 아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 자 하나 찍어가지고 뭐 아버님 있는 데가 매성이니까 여기는 지금 다 잡은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왔던 데는 이쪽인데 여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죽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있는 거고 전지선 확보를 하려고 이쪽 처음에 갔었던 데 돼지 개 키운 데 농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헬기가 계속 이렇게 뜨고 보여주는 거랑 볼 속에 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군인 가족들이 오늘은 54단 우리 군인 가족들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여성 예비군 단체가. 아, 여성 예비군? 마카다 고맙습니다. 군인 군수님이 인터뷰를 하려도 군수님이 누군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아, 예, 군수님 아예. 저 울진 방송에서 왔습니다. 예예 군수 가족인데. 아 그렇습니까? 군수인데. 아 군수님. 사장님. 아이고 지금 계속 욕 보신다고 인터뷰 하나 받아라 그래가지고요. 아유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울진 방송입니다. 예예. 예. 울진에서 지금. 군이 또 많이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예. 오늘도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야간까지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분위기는 지금 조금 잡힐 것 같습니다.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군이 지금 일정은 그러면 군수님 또 계속 또 현장으로 또 들어가시겠네요? 현장 가야 되죠. 예. 목소리가 다 쉬셨다. 아, 예. 계속 지휘하시고 이러신다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다른 것 봐. 지금 현재 상황들을 쭉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 뭐 저희들이 현재 75% 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 주부를 완전히 잡고 내일 오늘 계속 잔불 정리하면서 내일 그 바람이 분다는데 바람 불기 전에 저희들이 뭐 잔불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이제 75% 잡았으니까 이제 바람만 없으면 그죠? 바람만 없으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저 군인 같지 않아요? 군인 같나? 별이네. 아, 정말.
민간 세력 연기가 지금 얼마나 맨날 며칠을 지금 다녔는지 헬기에 맨날 며칠 다녀서 지금 우리 물뜨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뜨는 소가 고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울진 방송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까맣습니까? 여기는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다녀가지고 매일 지금 쉬는 시간이 없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 소속은 그러면은 소방 우리 쪽입니까? 우리 소속은 우리는 산림 쪽입니까? 민간 쪽으로. 아 예, 민간 지원원 세력입니다. 야 이거 정말 쉬지도 못하니까 계속 그냥 이래서 저는 이게 아까 밑에 저 지호에서 보니까 까매가지고 하도 많이 다녀서 연기에 끌려졌나 이랬더니 우리 여기에 엔진에 끌려 너무 많이 지지를 못해서 아유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지를 못해서 여기가 새까맣게 돼요. 아 민간입니다. 민간도 지금 지호 세력이 와 있거든요. 민간에서도 우리 민간 세력들도 와 있고. 지난 4월 10일 일요일 13시 10분경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 유사면 화북리 산 4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4월 12일인 오늘 14시부로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이고 애들 많이 썼습니다. 애들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이 산불 현장 헬기는 지금 계속 잔불 제거를 하고 있고요. 하수가 되는 건데 어쨌든 헬기는 하수 쪽으로 계속 불을 붓고 있습니다. 차량들도 지금 수송을 이렇게 쳐왔네요. 잡고 가고 있습니다. 울진방송원 산불원 방송원 이걸로 종방을 하겠습니다.